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패러디했다가 자폐증을 비하했다는 비난을 받은 유튜버 우아소가 악플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우아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상한 와이프 우아소라는 제목의 영상 한 편을 게재한 바 있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우아소 아내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우영우 캐릭터의 말투와 제스처를 따라하는 모습이 담겼었습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희화화하는 게 실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겐 실례다 라고 꼬집으며 패러디 영상에 비난의 댓글을 달았죠. 이에 21일 유튜버 우아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란을 통해 앞서 논란이 된 영상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우아소는 오늘 구독자가 6만이 됐다.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고 운을 뗐죠. 이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악플이 달리고 5페이지가 넘는 논란 기사가 나면서 이러다 진짜 매장당하면 어쩌지? 하는 공포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라면서도 하지만 저희는 결코 장애비하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아소는 영상 속 등장한 와이프를 언급하며 가장 힘든 위치에서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저를 지지해주고 따라와준 와이프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와이프에게 다시 한번 평생 충성을 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아소는 살면서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알렸죠. 무분별하게 달린 악플 때문이었습니다. 우아소는 도를 넘은 악플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제가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악플을 찾아다니고 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그는 정당한 비판과 다른 의견을 내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분들께는 오히려 많이 배웠고 감사드린다. 라고 일부 악플을 다는 네티즌들에게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을 시사했습니다. 끝으로 우아소는 세상 모든 콘텐츠들은 저마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게 곧 크리에이터의 가치관이라 생각하는데 이 가치관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바랬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꼭 금융치료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 후폭풍도 생각하고 만드셨어야죠. 그래서 그 논란의 영상에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